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. 막판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어도 수치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알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. 때문에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최종적인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도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에 앞서 오늘 5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3.1%, 윤석열 후보는 46.3%입니다. 4주 전보다 이 후보는 1.3%포인트, 윤 후보는 3%포인트 오르며 격차는 벌어졌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. 안철수 후보는 0.8%포인트 내린 6.7%고 심상정 후보는 1.9%입니다.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5개 가운데 4개에서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왔고 표본을 4천 명으로 늘린 한 조사에선 윤 후보가 4%포인트 차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. 대체로 양강 후보가 나란히 상승하며 40%대에서 접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특히 안철수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가정하면 안 후보 지지율이 30%에도 못 미치며 이 후보에게 8.7%포인트 차로 뒤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. 과거 조사에서 안 후보가 더 크게 앞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이 판에 안철수로 돼가지고 선거가 되겠냐. 사표 방지와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이제 실망감. 내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내부 참고용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